많이 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소원이 집안의 캐릭터 코디북을 보여줄 거예요. 앞면은 너무 귀여운 젤리검으로 되어 있어요. 뒷면은 코디북답게 예쁜 옷이 그려져 있네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Let's go! 우와, 여기 소원이 시안 캐릭터도 있어요. 캐릭터가 여섯 개나 있어요. 옷을 한번 세볼까요? 24개나 있어요. 이렇게 옷과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캐릭터도 엄청 다양하게 예쁘게 꾸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소원이 시안이 캐릭터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자, 먼저 이 친구는 아주 핑크핑크하게 입혀주고 싶으니까 이 옷으로 결정했어. 그 다음 시원이는 이 옷이 잘 어울리겠는걸? 이 친구는 이 옷 어떨까? 얘는 이 노란색이 잠옷 어떨까? 어? 뭐야? 여기 학교 계단에 나온 옷도 있잖아. 그래, 이 옷을 입혀줘야지. 중학교에 입학한 시원이겠군. 완성! 이렇게 옷을 전부 입혀봤어요. 저는 여기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캐릭터의 다른 옷도 입혀볼까요? 저는 이 옷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옷을 입혀도 역시 너무나 예쁘네요. 이 시원이를 조금 옷을 바꿔볼까요? 그럼 이 옷을 한번 입혀볼까요? 우와, 엄청 웃기네요. 우와, 이게 뭐야? 난 여자가 아니라고. 오늘은 소원이 시원이 캐릭터 코디북을 해봤어요. 크기도 이렇게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캐릭터는 것이 많아서 친구들 놀거나 다른 스키즈북으로 놀이할 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소원이 시안이 캐릭터 코디북으로 예쁘게 코디하고 놀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나도 예찬양 꿈매자. Talk, talk. 안녕하세요. 꼬박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녀의 패션샵입니다. 여기서 입고 싶은 옷과 장식들을 입으면 됩니다. 아, 먼저 우리가 이거 주려고 여기 이렇게 싸왔는데 맛 좀 봐주세요. 함성이 맛있군요. 그 다음은 서비스 진행도 해드릴 테니까 의상을 먼저 구해주세요. 맛있다. 그래, 나는 이거 입어야지. 예쁜데? 나는, 그래, 나는 이제 나쁜 선장이 될 거야. 모두 다 비켜! 나는 약간 아이돌 느낌이니까, 이거 있으면 되겠다. 나는 그러면 뭐 입지? 근데 얘는 양말 입지. 여기다가 달아주면 됐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우와, 완전 너무 멋진데. 후후후. 이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진짜로 서비스가 뭐지? 궁금한데? 나도.
여기 뭐지? 여기서 자기가 갖고 싶은 아이템을 말하시면 제가 직접 만들어주겠습니다. 어디 보죠? 나는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해야지. 여기 이 먼지를 넣어줍니다. 귀염귀염한 먼지죠? 짠장. 그리고 해골 십자가는 여기 있습니다. 핑크핑크해서 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저기만 하면 쉐키쉐키쉐키쉐키. 오, 됐습니다. 여기 우리 손님이 원하던 십자가 목걸이. 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 차례지. 똥똥똥. 저는 오도다기 거지랑 마법 지팡이 부탁드려요. 먼저 마법 고양이는 여기 시연이분 뒤에 있습니다. 저희는 어떡해. 전 진짜 마법사니까요. 호호호. 그리고 요거를 톡톡 뜯다. 그리고 쉐키쉐키 됐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오도다기 거리도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여기 넣어주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쉐키쉐키 완성됐습니다. 한번 차보시죠. 완전 예뻐요.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똑똑 쉐키쉐키 톡톡톡. 안녕하세요 꼬박.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녀 토깽이가 응원하고 있는 마녀 패션샵입니다. 옷 두 개는 팔렸고요. 여기 두 개 중에서 골라주시고 여기 작품은 하나, 둘, 셋, 세 개 남았습니다. 일단은 나는 호박을 좋아하니까 호박 옷을 입어야지. 나는 이것까지 호박으로 만들 거야. 호박 거울만 계속 보고 싶네. 마녀님이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마녀님 서비스 할게요. 업접접. 제가 좋아하는 민초콘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바로 들어오시죠. 접접접. 저는요 드라큘라 햄찌랑 루더크로스백 딱 이렇게 두 개만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해빨라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박쥐. 박쥐는 이렇게 귀여운 박쥐입니다. 무서운 박쥐 아니에요. 샤키샤키샤키. 됐습니다. 귀여운 인형이 됐잖아. 귀여워. 좋아할 게 아닙니다. 체리 꿈은 유령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과 아니고 체리예요. 체리. 커플 유령은 커플 기억인데. 쉐키야 쉐키 쉐키 쉐키. 자,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가방인데요. 여기에다가 착용하면 돼요. 유령 크로스백이 너무 예쁘다. 체리까지. 아, 너무 완벽하잖아.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녀 패션샵을 해봤어요. 그 포즈도 너무 보자보자하고 예뻐요. 저는 이렇게 소지품도 만들고 이렇게 옷도 꾸며주는 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귀여운 아이템들과 귀여운 소원이 시연이 캐릭터 예쁘게 꾸며보세요. 그러면 안녕! Money, 얘들아, 그거 들었어? 오늘 빼빼농수 코리아가 열린대. 정말 우리도 예쁘게 꾸며서 빼빼농수 코리아에 대해 나가볼까? 좋아, 얼른 꾸미러 가자고. 나는 딸기 빼빼농. 나는 딸기 맛이니까 딸기처럼 꾸며야겠어. 먼저 여기 이거를 가운데다가 툭 놓고 딱 여기 딸기가 있네. 딸기도 붙이고 나는 독특하게 파지를 붙여야지.
나는 이거 바나나 껍질 한 개만 더 붙이고 끝내야겠다. 마무리도 여기 볼터치 파우더도 됐다. 딸기 빼빼롱 완성. 나는 오데오 빼빼롱. 리본 다들 붙일 것 같으니까 나도 붙여야겠다. 딱 내 색깔이 있잖아. 내 색깔로 이렇게 초코도 붙여주고 빼도도 들어주고 볼터치까지 하면 완성! 나는 여기에다가도 조금 해줘야지. 쿠키앤크림 빼빼롱 완성! 드디어 이열리의 빼빼도스 코리아! 멋진 참가분들이 많은데요. 참가번호 1번 초코토토 빼빼롱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초코 빼빼롱이에요. 저는 이렇게 초코의 근본을 살린 그런 빼빼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눈을 그려줬고요. 초코찜 팬분들 아주 많죠? 예쁘게 봐주세요, 심사위원분들. 아주 멋진 초코 빼빼롱인데요,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보여주세요. 네, 멋진 초코 빼빼롱은 7점입니다. 다음 참가자도 아주 멋진 빼빼롱인데요. 참가번호 2번 딸기토끼 빼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은 딸기 빼빼롱이에요. 저는 이렇게 귀염귀염하면서도 톡톡 튀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좀 재밌게 파리야 바나나도 조금 넣어줬고요. 그리고 잔여 딸기 초콜릿이 조금 녹아서 눈이 안 보이지만 이런 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저 예쁘게 봐주세요. 저를 꼭 뽑아주세요. 아주 예쁜 딸기 빼빼롱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님은 점수 보여주세요. 오, 예쁜 딸기 빼빼롱은 3점이고요. 다음 참가자는 아주 유니크한 참가자인데요. 참가번호 3번 바나나 헬지 빼빼롱. 저는 바나나 빼빼롱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맛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바나나 맞고 딸기 것도 조금 섞여서 더 맛있는 그런 바나나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볼살이 아주 통통해서 귀여워요. 아주 예쁘게 봐주세요. 통통 튀는 게 매력인 바나나 빼빼롱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점수 보여주세요. 네, 통통 튀는 매력의 바나나 빼빼롱은 8점입니다. 제일 높고 제일 선두로 달리고 있고요. 다음 참가자는 인기가 아주 많은 쿠키앤크림 냠냠 빼빼롱입니다. 톡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뿌듯하고 달콤한 쿠키앤크림 빼빼롱이에요. 쿠키앤크림의 그 크림으로 하얀색 크림을 선택했고요. 여기서는 초코와 그리고 크림을 합쳐서 만든 리본도 달았고 여기 맛있는 초코도 달았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쿠키앤크림 빼빼롱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점수 보여주세요. 네, 쿠키앤크림 빼빼롱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네, 마지막 참가자는 팬이 아주 많은 분인데요. 참가번호 5번 민트몽실 빼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한 매력이 있는 민트 빼빼롱이에요. 전혀 냄새나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똥도 조금 올려줬어요. 그리고 저는요, 딸기 빼빼롱보다 눈이 보이기 때문에 더 귀여워요. 그리고 저를 치약맛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치약맛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빼빼롱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냄새죠? 아무튼 점수 확인해보겠습니다. 띡! 띡!
와, 아쉽게도 2점 얻었습니다. 저도 조금 냄새가 나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활약했습니다, 민트초코님. 그래도 빵점이 아닌 게 뭐 어때요? 네, 아주 멋진 빼빼롱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점수 확인해보겠습니다. 10점으로 빼빼롱 코리아지는 쿠키앤크림 빼빼롱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8점으로 선아 바나나 빼빼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점으로 미는 초코 빼빼롱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을 받으신 걸 정말 축하합니다. 선을 받으신 걸 정말로 축하합니다. 미를 받으신 걸 정말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딱 똑같네요. 이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번엔 1등 목표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빼빼롱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빼빼롱으로 활동할게요. 어느 날 빼빼롱수를 해봤어요. 귀여운 빼빼롱을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대도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빼빼롱이 제일 예쁜가요? 그럼 여러분들도 귀여운 빼빼롱들을 예쁘게 꾸며주고 멋지게 꾸며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름10 안녕하세요. 여기에 엄청 예쁜 우파루파들이 있네. 너무 귀엽다. 저는 이 친구들 입양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이 친구의 마귀를 구매해주시면 돼요. 그렇구나. 얘는 초록색이니까 이걸로 사면 되겠다. 계산해주세요. 네. 천원 입금되었습니다. 물 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면 돼요. 아, 그리고 이 친구의 입양증도 줄게요. 감사합니다. 예쁜 오파도파들을 입양했어. 이제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이 친구 이름은 크린우파였구나. 성별은 숲가시가, 특징은 파워캐변. 먹이는 그린사료고 나이는 2살이라네. 아, 너무 안녕. 이제 진짜 어항을 끊어볼까? 크린우파야, 조금만 기다려줘. 어디 보자. 나는 약간 바다같이 꾸며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자갈을 넣어줘야겠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역 같은 미역도 넣어줘야지. 그리고 여기 자갈이니까 이것도 좀 괜찮겠냐걸. 여기 마리모 친구들도 엄청 많네. 다 꾸몄다. 멋지게 꾸민 집이니까 그린루파도 좋아하겠지? 여기 정말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있네. 아프 아프. 마음에 들어? 진짜 마음에 드나? 근데 친구가 없어서 조금 외로워. 혼자라서 외롭구나. 좋아! 그러면은 크린우파의 친구를 만들어줘야지. 이번에는 누가 좋을까? 그래! 얘가 좋을 것 같은걸? 계산해줄게요. 계산해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입양증까지 줄일게요.
나도 다음 꽃바둑바가 생겼잖아. 에헹, 기분 최고. 이름은 옐로우파. 성별은 안꺼지고 특징은 은한. 먹이는 옐로우샬 사료. 나이는 5살이라고 무려? 대박인데. 나이가 제일 많잖아. 옐롱이도 같이 자라니까 조금만 추가해볼까? 여기 뒤에다가 그리고 여기 햄찌가 달린 것도 같이 넣어줘야겠어. 짜잔! 다시 새로워진 느낌이야. 이제 넣어줘야겠구나. 어? 나도 왔구나. 그리나 나도 왔어. 여기 되게 멋지다. 여기서 우리 수영하고 놀자. 재밌게 놀고 있잖아. 근데 많이 배고파 보이는데 사료를 한번 줘볼게. 냠냠냠냠냠. 옐룽이도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프. 마음에 드나 보네. 얘들아 사이좋게 잘 지내. 굿! 오늘은 우파두파랑 꾸미기를 해봤어요. 엄청 귀여운 우파두파들을 데려오고 예쁘게 어망을 꾸며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먹이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서 진짜 같아서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파두파들을 키우고 싶나요? 여러분들도 어항 예쁘게 꾸며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 Top. 오늘 소세지 생일인 거 다들 잊지 않았지? 이날만 기대해서 매일 용돈만 모아서 선물만 샀다니까. 나는 케이크 만드는 법 계속 연습해왔어. 나는 풍선 보는 법. 일단은 토토가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 토토가 케이크 만들고 우리는 여기서 꿈이자. 먼저 내가 여기 밤에 가서 케이크를 만들어놨지. 이 케이크도 우쭈 깨끗해. 크림은 소세지든 생크림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발라줘야겠어. 쓱싹쓱싹 골고루 쓱싹쓱싹. 됐다. 이제 케이크를 꾸며볼까. 케이크 이제 옮기고 초도 붙여놔야 되니까. 여기 소세지가 멋짐 있네. 오늘의 주인공 소세지. 여기에다가 가위들 여기도 붙여주면 됐어. 소세지는 두 살이니까 초들 이렇게 붙여. 됐다. 케이크는 완성! 다른 친구들은 잘 어울려나? 우리 그러면 한번 파티용품을 써볼까? 나는 이걸 써봐야지.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단초! 이거 완전 막 재밌는데? 토토야, 너도 왔었어! 입은 한 개 남은 거야? 왜 지금 불렀어? 그래도 이것도 예쁘게. 갑자기 토토가 여자로 변했네. 이제 이깔 이제부터 좀 빨리 그럼 이제 마지막 풍선 여기다. 와, 해피 바이스 투유. 이제 각자 준비한 선물들을 한번 넣어보자. 이제 소세지가 오는 것만 기다리면 돼. 이제 여기다가 소세지 이름만 쓰면
누가 방귀 꼈어? 소시킹 생축소세지 생일 축하해. 풀까 풀까. 뭐지? 얘들도 안 보여. 오, 새금 새금 새금. 오, 갑자기 좀 무거워지는데. 오, 이게 뭐지? 오, 무서워. 얘들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세지 생일 축하합니다. 먼저 소원부터. 후! 얘들아 나 감동했어. 3일부터 열어보자. 한번 열어볼까? 어디 이것은 언더포샤워. 코팅이 엄청 잘 된다는 소원이 노니터 손코팅 필름. 나도 먹고 했던 필름이야. 오, 나 진짜 이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우리 편의점 앞에도 묶고 해놓은 엄청난 새우가자. 지금도 구하기 힘들다는 핑크색 토끼. 그것도 핀이야. 고마워. 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무서운 이야기만 담긴 책. 얘들아 나의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다음 생일 때도 부탁할게. 뿅. 오나는 생일 축하 파티를 해봤어요. 재밌었나요? 혹시 오늘이 생일 분이 있다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시지 분들께 생일 축하합니다. 짜잔짜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Joni,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여기 하수구에서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 귀여운 강아지잖아. 여기서 오래 있었구나. 엄청 더러우고 파리들도 막 많고. 빨리 구출해줄게. 뭐야, 또 강아지잖아. 근데 왜 이리 끈적끈적거리지? 설마 이 지끈끈이 때문에? 어? 여기 새끼 강아지가 있네? 설마 이 강아지의 아기인가? 어, 같이 가야겠다. 어? 뭐야? 왜 가시가 많지? 이 강아지는? 강아지야 왜 너 이렇게 왔다가 왜 이렇게 가시가 많니? 멍멍! 멍멍멍멍! 멍멍! 여기 지나가다가 가시가 찔렸구나. 빨리 도와줘야겠어. 먼저 여기는 이 강아지부터 해줘야겠어. 여기에 있는 걸로 털을 먼저 깎아줄까? 으짜. 이것도 으짜. 어, 눈이 났어. 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설마 몽치리니? 멍멍 맞다. 멍 멍멍 소원이다. 멍멍 저기 가서 놀아.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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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먼저 털부터 밀어줄게. 윙. 귀여워. 윙 윙 윙. 어머, 너 다쳤구나. 여기 구급상자에서 여기 밴드가 있지. 너는 특별히 핑크색으로 해줄게. 됐다. 이제 씻겨줄게. 거품을 뚝딱뚝딱 뚝딱뚝딱. 띡. 이제 수건으로 닦아야지. 빙. 됐다. 이걸로 이제 빗어줄게. 근데 너 푸들 맞니? 왈왈 왈왈. 알겠어. 마지막으로 오이팩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 됐다. 이제 빼줄게. 이제 또다. 멍멍멍 멍멍멍멍. 알겠어 알겠어. 빨리 해줄게.
먼저 여기 눈만 꺾으면 될 것 같네. 너 정말 귀여운 새끼였구나. 오일 발라줄게. 여기는 요일을 톡톡톡톡 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 이제 여기는 이 면봉으로 귀를 파줄게. 문지르고 됐다. 자 이제 됐어. 이제 들어가서 놀아. 자 마지막을 또 떠. 가시 먼저 빼줄게. 윙 윙.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톱을 잘라줄게. 왈왈. 무섭다고? 괜찮아. 됐다. 왈. 끝났어 이제. 빨리 가서 놀아. 왈왈. 얘들아 잘 먹고 있었어? 어 목마른가 보다. 물 마시렴. 자 리본 붙여줄게. 핑크핑크. 너 이제 핑크 붙여줄게. 안녕 멀궁 버둥. 됐다. 몬시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위험한 고생을 할 줄이야. 쓰담쓰담. 얘들아 이제는 위험한데 가지 말자.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쓰담. 오늘은 댕댕키와 쌍둥이를 해봤어요. 어땠나요? 저는 여기는 이 멍시리가 나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아 그리고 이 새끼 강아지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댕댕키와 쌍둥이로 귀여운 강아지들을 케어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